얼마 전에 트럼프 후보자도 12시간 동안 암살 용의자가 잠복하고 있다가 그럼 이 기자가 암살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에 위의 상황으로 판단한 것입니까? 그 당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. 근무자는. 그 사람이 무기가 뭐가 있었어요? 경호처 차장께 묻겠습니다. 경호처 입장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왜곡된 판단과 보도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서슬퍼렇게 쓰셨어요. 근데 방금 수석님 그 답변 들으셨죠? 예.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. 자,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릴게요. 경호 행사 중에 신원 불상의 인원이라고 쓰셨어요. 신원 예. 불상입니까? 예. CBS 기자라고 밝혔잖아요. 그렇지 않습니다. 뭐가 그렇지 않아요? 최초에 발견된 지점은요. 뭐 그건 최초는 빼고 두 번째가 기자가 울타리 밑에서 자, 엎드려서 수상한 행동을 했고요. 그러면 첫 번째에서 경호처 직원이 나는 경호원입니다라고 밝혔습니까? 아닙니까? 의원님, 그거는 뒷얘기고요. 안 밝혔죠. 지금 말씀하시는 거 첫 번째 제지 장소와 두 번째 제지 장소를 말하는데 의원님, 첫 번째 제지 장소에서는 경호원도 기자도 서로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. 맞죠? 의원님, 그건 다음 한참 경찰청 직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그렇죠. 저희 직원 중에 경찰이 있고 사법 경찰권도 있습니다. 두 번째는요. 기자가 그 사람이 경찰입니까? 기자가 경찰이에요, 그 사람이? 경호원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? 지금 밝혀졌으니까 기자지요. 그 당시는 울타리 밑에서 엎드려서 수상한 행동을 자, 하고 있었던 거를 발각한 겁니다. 두 번째 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. 두 번째 그 당시 근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기자인지 제 말씀 들어보시라고요. 두 번째 구역에서는 기자도 경호원도 서로의 신원을 밝힙니다. 맞죠? 예. 그러면 기자가 취재하고 있다는 거는 경호원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건 마지막 거기가 상황입니다. 경호 구역이라고 설정을 하신 걸 사람들에게 인지시켰습니까? 인식시키지 않았습니다. 근데 어떻게 경호 구역에 은신하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죠? 경호 구역이 누가 봐도 경호 구역인데요. 누가 봐도 경호 구역이라니요.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울타리 밑에서 엎드려서 수상한 행동을 했습니다. 그게 취재 활동인지 기자인지 근무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기가 경호 구역이에요? 그렇습니다. 왜죠? 저희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설정한 구역입니다. 그 구역은 그렇게 설정하면 아무데나 다 설정할 수 있는 거죠? 이 그 구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일반 시민도. 다만 그 구역을 설정한 거는 그 구역 안에서 우리 경호관들이 검문 검색이나 취득 통제가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제도화된 겁니다. 그게. 자, 방금 말씀하셨던 엎드려가지고 은신해서 촬영을 했다 말씀하셨어요. 제가 그 장소가 어딘지 어제 찍어왔습니다. 찾길가예요. 저기가 숲속입니까? 저기가 은신이 가능한 장소예요? 찻길을 벗어나서 골프장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. 펜스에 있었습니다. 펜스 밑에. 펜스가 저 바로 앞에 있잖아요. 저희가 맞습니다. 숲이냐고요. 예. 예? 그러면 저게 숲이에요? 의원님, 그러면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자 입장에서는 저게 숲인지를 물었습니다. 숲이고 은신할 수 있는 장소냐고 물었어요. 맞아요? 충분히 은신할 수 있고요. 얼마 전에 트럼프 후보자도 12시간 동안 암살 용의자가 잠복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 기자가 암살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에 위의 상황으로 판단한 것입니까? 그 당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. 근무자는. 그 사람이 무기가 뭐가 있었어요? 나중에 밝혀지니까 무기가 없었던 거죠. 울타리 밑에서 엎드려서 그렇게 수상한 활동을 하면 근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치를 해야죠.